의왕 씨, 무슨 일이에요? 왜 그래요? 무슨 일인데 그래요? 인수 씨. 집에 누구 있어요? 들어가서 진정 좀 해요. 난 집에 못 들어가요. 아니, 왜요? 딸님한테 쫓겨났어요. 옛날에 일본에서 우리 딸 봤었죠. 내 딸이지만 진짜. 무슨 일로 그런 건데요? 결혼 문제 때문에요. 남자 집에서 반대해요? 아니요. 그 집에서는 시키자고 난린데. 근데 결혼하면 다 죽거든요. 무슨 소린지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. 말하자면 길고요. 아무튼 난 이제 엄마 자리 다 내놓고 싶네요. 아, 진짜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. 리앙 씨. 네? 이제부터라도 리앙 씨 인생 살아요. 엄마 말고 여자로서. 그게 가능할까요? 당연하죠. 리앙 씨는 아직 여자로서 매력 있고 남자를 설레게 하는 여자예요. 그만 마시고 좀 누워요. 좀 쉬고 있어요. 나가서 숙작 좀 사올게요. 네. 그 사람? 이 시간에? 여자 아니야? 어디에요? 이거 뭐야? 이밤중에 어디에요? 어머, 전화까지? 전화 왔어요? 아, 네. 전화가 계속 울려서요. 네. 아, 내가 좀 멀리 좀 나와 있어서요. 그럼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? 아니요. 지금 갈게요. 그래요. 기다리고 있어요. 이거 어쩌죠?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푹 쉬어요. 내일 일찍 전화할게. 오늘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돼요?
어떻게 된 거야? 일어났어요? 걱정하지 마요. 난 소파에서 잤으니까. 예. 자, 이거 먹고 내 차로 출근해요. 모셔다 드릴게요. 네. 이 시간에 누구예요? 딸일 거예요. 왜요? 딸 아니에요? 누님, 솔직히 말해봐. 듣자니 금복이 엄마가 실종됐다는데 누님 그 사고랑 무슨 관계 있는 거지?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넌 돈이나 받고 시키는 대로 해. 나랑 예령이 넌 왜 그래요? 일본에서 도망칠 수밖에 뭔데?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라고. 아니, 저 가봐야 되겠어요. 저, 침착해요. 무슨 안 좋은 전화예요? 아니요. 미영 씨. 아니요. 제가 지금. 어머, 어떻게 된 거야? 들어오지 말랬다고 여태 안 들어와? 이거 듣는 대로 바로 전화해. 난 그때 일본에 안 갔었잖아. 근데 왜 자꾸 거짓말하라 그러냐고. 거짓말해줄 테니까 지불하면 될 거 아니야. 넌 무조건 금복이랑 서인우한테 그렇게 둘러대. 넌 나 쫓아서 그때 일본에 갔었다. 이리 와. 이리 와. 엄마 어떡해. 금복이가. 너도 이거 받았어? 엄마도 받았어? 금복이가 인우한테 줬다는 증거 이거였나봐. 금복이한테 당장 전화해. 아니야, 너 출근해. 엄마, 너 이거 뭐야? 듣고 오신 거잖아요. 들으신 대로예요. 이것 때문에 너 그렇게 큰 소리 친 거니? 우리한테서 다 뺏어내겠다고? 그것만이 아니에요.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. 또 뭐? 아줌마가 어떻게 강회장하고 원단 거래를 텄는지, 예령이가 어떻게 자재실 사고를 조작했는지,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나한테 뒤집어 씌웠는지, 그것도 이 안에 있어요. 너 지금 나하고 뭐 하시는 거야? 말씀드렸잖아요. 저 이제부터 엄마하고 저일 다 밝히고 처벌받을 사람 처벌하겠다고요. 뭘 처벌해? 우리가 뭘 어쨌다고 처벌해? 네가 뭘 한다고? 그럼 아줌만 뭐 아세요? 뭐 아시는 거죠? 내가 알긴 뭘 알아. 너 잘못 짚은 거야. 우린 아는 게 없어. 그건 이제부터 제가 찾아낼 거예요. 그러니까 아줌마도 준비하세요. 그리고 아줌마가 저를 왜 강문혁이랑 그렇게 떼놓으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부터 좀 알아봐야겠어요. 그래서 뭐? 너 계속 강문혁 만나겠다는 거야? 아줌마가 이렇게까지 막으려고 하시면 생각해봐야죠. 제가 강문혁이랑 결혼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, 그게 아줌마랑 예령이 때문이라면 저 할 수도 있어요.
일영아, 엄마 지금 회사야. 할 얘기 있으니까 당장 나와. 어떻게 됐어? 금복이 만났는데 걔 지금 제정신 아니다. 뭐라는데? 잘하면 강문혁이랑 결혼이라도 할 판이야. 우리 죽이겠다고. 뭐? 예령아, 안 되겠다. 너 강문혁이랑 결혼해. 엄마. 엄마가 허락할 테니까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금복이한테서 강문혁을 뺏어내.